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로얄 캐니언의 캠퍼스 그 안에 또 이제 펫센터가 있거든요. 같이 가보시죠. 이 제네바. 아유 너무 좋겠다 애들. 드디어 로얄 캐니언의 본사죠. 몽펠리에 있는 본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캠퍼스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들어왔는데 진짜 느낌이 약간 공장이나 회사 같지가 않고 약간 대학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한번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진짜 뭐야? 너무 나무랑 그냥 그림인데? 펫센터 이렇게 룰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비디오 찍을 수 있게 허가를 좀 받았고요. 좀 아쉬운 게 만질 수 없고 맛있는 걸 줄 수도 없고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건 감수해야죠. 이 제네바. 아유 너무 좋겠다 애들. 방목돼 있는 양들을 보는 것 같아. 안녕. 역시 여기서도 다 통합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았을 때 아이들이 차분해지는 거. 근데 이 공간도 지금 날씨랑 나무랑 뭐 다 너무 좋은데 사실 이건 그냥 앞마당입니다. 저 뒤쪽에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는데 12,000평 정도의 아이들이 줄을 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저렇게 냄새 맡고 뒹굴고 제 한 번만 봐주세요. 아주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처럼 저 잔디밭에서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와 진짜 너무 좋아. 일어나고 싶지 않아.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아이들의 몸매가 완벽합니다. 하루 매일 적정량을 올바르게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수의사들이 항상 BCS라고 하잖아요. 바디 컨디션 스코어.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피모가 정말 윤기가 나고 좋은 상태인 게 그냥 육안으로도 확인이 잘 돼요. 그리고 당연히 표정이나 이런 데서 막 만성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느껴지지 않고 아까 보니까 저기 구멍이 있어요. 강아지들이 좀 쉬고 싶을 때나 이럴 때는 스스로 들어가고 나와서 햇빛 쐬고 바깥 공기 마시고 싶으면 자기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뛰놀고. 어떡해. 야, 그림이다 그림 진짜. 여기가 그냥 강아지들의 파라다이스 아닌가? 이 아이들이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여기 와서 한 6년에서 7년 정도 이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가정으로 입양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가정으로 입양을 가도 여기서 노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도시로 들어가는 것보다 12,000평의 운동장과 이런 앞마당과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다 이렇게 케미가 맞는 아이들끼리 지금 같이 놀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우리는 이런 공간을 돈 내고 빌려서 가잖아. 우리 강아지들이 이렇게 뛰어서 놀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비싼 돈 주고 독채 펜션 빌려가지고 놀러 가는데 저분 너무 부러워요. 진짜 펫센터 앞에 이렇게 설명이 적혀 있는데 펫센터는 지금 여기 프랑스에 하나가 있고 미국에도 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온 곳에는 직원들이 39명, 개들이 한 160마리, 고양이가 한 210마리, 개들의 종은 35종, 고양이는 24종.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이렇게 하면 이걸 얘네들 불행한 거 아니야? 아니면 얘네들 뭐 심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항상 강아지들은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루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하루의 루틴, 어펙션 앤 플레이 세션. 아까도 살짝 봤었는데 관리해 주시는 분이랑 같이 스킨십도 하고 노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고 산책과 수영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공사 중이긴 하지만 수영장도 아주 넓게 있다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시간. 근데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호성 테스트 같이 하고 또 샘플링해서 여기서 이제 또 뭔가를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아 매일매일 이런 걸 하나구나. 건강 체크업 계속 하게 되고 그루밍도 하고 이제 또 산책 시간 가지게 되고 또 밥 먹고 쉽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여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것들을 관찰한다.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기호성 관찰도 하고 소화 능력 같은 것도 같이 확인을 하고 이거는 퀴즈 같은데? 위에가 고양이
밑에가 갠데 이거는 조금 기다리다가 우리 미영철 쌤이 오면 같이 누가 더 많이 맞추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로얄캐리나 이런 R&D가 어떤 맞춤 영향하고 영향 설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So the role of the R&D facility, in particular the pet center that you've just seen, is really so that we can observe and learn from the animals in our care. So they really, they teach us so much from information about what formulas they find appealing, interesting, palatable, enjoyable. We learn so much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 digestibility of our formulas from the pets in our care, as well as ensuring that the formulas are safe for the urinary tract to be fed. So that's one aspect as well. Of course, we have only healthy pets staying here with us. But as you know, we also create nutritional solutions and services for pets with health conditions. So in these instances, when we need to really understand the specific health needs of a pet with a condition and how our solutions perform in those pets and serve their needs, we partner externally with veterinary clinics, universities to collaborate and learn on a more clinical level about the products and their performance. And that's really valuable for us to deliver health nutrition in terms of veterinary diet. 다른 사료와 로얄캐닌의 이런 전문성 아니면 뭐 차별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o I think there are many things that differentiate. But yeah. As a veterinary nutritionist, some of the things that come to mind first for me, one is really that we're guided by putting cats and dogs' needs first in everything we do from start to finish. And this means that we're not obliged to really follow market trends. We always adhere to what we kind of consider our North Star, which is to put cats and dogs' needs first and respect our own nutritional philosophy. It's based in science, in fundamental nutritional science, and always keeping up with current knowledge, literature, and evidence. The other, which I found so impressive since joining Royal Canin, is really such an attention to quality. We really hold ourselves to very high standards in terms of raw material sourcing for our formulas, all the way down to the finished product. You could say it's a bit of an obsession with attention to detail, and that's very important for me as a nutritionist. 한국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저 들었었거든요. 품질에 대한 집착의 집착에 대해서 전 세계 로얄캐닌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느껴지네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이야, 이분이 이제 김제 공장에서는 사진으로만 봤던 로얄캐닌의 아버지 장카타리님이십니다. 그리고 로얄캐닌이 있게 한 셰퍼트 강아지. 그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계셔서 더 카리스마 있었는데 이걸 벗으니까 또 더 푸근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멋지시네요. 사진 한번 찍고 저도 꼭 이번에 심포지엄도 참석하고 여기 와서 학술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반려동물들의 복지도 향상시키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런 장카타리 벤치처럼 뭔가 설체험 벤치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기 받아가겠습니다. 펫센터에 방문을 해서 한번 쭉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우선 너무 즐거운 공간이었거든요. 날씨도 좋고 아이들도 보고 뭔가 환경이 너무 잘 돼 있고 저 행동학하는 수의사잖아요. 아이들의 표정을 봤을 때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연구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정말 행복하게 뛰어놀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이 장카타리 수의사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휴먼 애니멀 본드의 철학이 담긴 곳이 이 공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 롤모델로 삼고
저도 열심히 해서 이 펫센터보다 더 발전된 유기견과 함께할 수 있는 펫센터라거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저는 꿈이 됐습니다. 뭐 열심히 해서 저도 R&D도 생각하고 강아지들의 복지도 생각하는 멋진 수의사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쌤이 먼저 고양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고양이가 당신의 다리에 비비는 건 나에 대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예스입니다. 파워링. 이렇게 그 우리 뭐라고 하죠? 고르릉 고르릉. 골골성. 이거는 제가 예전에 배운 게 있어. 무조건 좋을 때만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알고 있어요. 고양이들이 음식을 고르는 건 맛에 기반해서 한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맛이 아니라 후각이 우선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후각이 우선이다. 한번 보죠 결과. 여기서부터. 자 하나 둘 셋. 에이크. 와 맞았네. 아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아 자. 떨리는데. 하나 둘 셋. 에이크. 아, 출산했을 때도 어미 고양이가 아픔을 잊기 위해서 그때도 골골성을 내거든요. 나 다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닌가? 보통 우리 이렇게 애들 와서 비비면 좋아하는 건 뭐야? 왜? 형도 아니라고 생각했나요? 이거 이렇게 이거 약간 애매하다. 근데 이거 약간 꽁고 같아. 영역 표시하는 거라고. 영역 표시. 이거 그러니까 내 다리를 비비는 건 찜콩이잖아. 너 내 거야. 그렇죠. 네. 그런 건가? 그럼 영역 표시한다고 너가 좋은 건 아니야. 고양이들은 그럴 수 있잖아. 진짜 나쁜 애들이네. 침은 발랐지만 약간 어장발이네. 그렇지.